자, 여러분, 이제 297페이지 주택법상 사용엄사를 보겠는데요. 사용엄사 파트는 좀 관심있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것은 사용엄사는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사업을 다 끝냈던 사업체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신청해서 받아갑니다만은 사업 주체가 중도에 부도 파산하고 무너졌다. 그래서 없어졌다.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 이자가 잔여공사 끝내고 이자가 받아갈 수 있고요. 이자가 없다면 입주 예정자들이요. 대표를 결성해서 시공자 선정해서 잔여공사 끝내게 하고 이자가 받아갈 수 있고 또 사업 주체 무너지지 않고 멀쩡히 있는데 공사 다 해서 줬던 시공자 입건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업체가 사용엄사를 신청하고 머짓거리고 있다 그러면 시공자도 사용엄사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명이 사용엄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사용엄사를 신청하냐? 사용엄사권자한테 가겠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다만 꾹꾹이 아까 국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경우는 국토교통부한테 사용엄사를 받게 돼요. 이때 사용엄사 신청들하면 사용검사권자는 15일이면 답을 줍니다.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이제 사용검사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뭐 중검사 받은 거 보고 건축법상 사용승인도 다 받은 거 간주해줘요. 그리고 이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아까 공급별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공급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공급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요. 한동 한동 공사가 되면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 그리고 전체가 다안 끝나면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건축물은 한동 한동 끝나면 공사가 끝나면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로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 특히 공동택은 세대별로 동별로 끝나지 않고 세대별로 끝나더라도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대지는 1구에 2구에 구역별로 나눠서 했다면 구역별로 공사 완료 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7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 사용 검사 기간 15일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8번. 8번은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서 아주 중요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4번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용 검사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 검사 받아가지고 입주 예정자들 바로 소유권 이득기 마치고 돌아서 삽니다. 이렇게 와서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택소유자들이 갑자기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자기 등기 이전등기 해준 적이 없는데 넘어갔다고 해서 소유권 이의등기 말소송을 제해서 자기가 승소해서 토지를 해보겠습니다. 소유권을 해보겠다면 그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택소유자들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주택소유자들이 바로 그 주택소유자들이 사용검사 후이 주택단지 안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그땅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때 매도 청구를 하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때 실소유권을 회복했던 자의 토지 면적이 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돼요. 즉 5% 미만이어야 돼요.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주택소유자들이 매도 청구 의사표시를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실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에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그 실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던 소유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돼. 2년 안에.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택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 중 얼마의 동의서를 얻어서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거기 4분의 3. 이 수치 중요해요. 그래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다. 그럼 판결력은 아까 대표자 뽑을 때 찬성 때 반대했던 주택소유자라면 모두에게 판결은 똑같이 비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매도 청구해서 비용 주고 땅값 주고 바로 내보냈던 주택소유자들은 이걸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체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싹 내놔라 해서 구상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중요하다. 제8절은
1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택법상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나오죠.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 건설 대지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죠. 거기다 천세대를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받고자 하는 입주 예정자에게 잔금 들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주택 소유권 넘겨주고 대지지분을 넘겨주는데 그때 이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이 사업체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 소유권 또 한동 한동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자기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 보호등기 넣습니다. 이걸 기화로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입주 예정의 권리를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는 규정이 이 파트예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의 동의 없이 어떤 행위를 언제 동안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가? 바로 입주 예정의 동의 없이 저당권도 설정하지 말고 가등기 담보 같은 담보물권도 설정 말라. 또 지상권도 그리고 전세권도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도 설정하지 말라. 매매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처분 행위도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 1번에 나옵니다. 이 기간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알고 갑시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됐느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일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의등기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 바로 이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일로부터 소유권 이의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근데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에 따라 달라요.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할 수 없다는 걸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거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300페이지, 제9제 나와 있죠. 이 구절은 주택공급 질서 교란의 금지로서 1번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2번 양도 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지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규정 위반 시효가 3번에 가로 1, 2, 3, 4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꼭 함제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1번 이 주택공급서 교란 행위로서는 박스 2번 봐보세요. 다섯 가지 증서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증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데요. 이 증서를 무단으로 바로 다른 사람한테 명의 넘겨줬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주택 공급 지수를 교란케 할 수가 있다고 봐서 그걸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증서지위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지위에 해당하냐. 다섯 가지 증서지를 암기해야 합니다. 입주와 저축증서,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지역, 직장, 주택자본의 지휘, 시장에서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휘, 이런 다섯 가지 증서 지휘를 어떻게 하는 것을 주택 공급서 교란을 보느냐. 이걸 돈 주고 팔았다, 매매. 공짜로 줬다, 증여. 이걸 하기 위한 알선했다, 강구했다. 이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행위는 네 가지가 있다. 매매, 증여, 알선, 강구행위. 그러나 주택 공급서를 교란케 할 우려가 없는 두 가지는 허용됩니다. 저당하고 상속 꼭 아시고 만약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금지 행위를 했다 그러면 위반자로서 어떤 조치가 있는가 가로 1번 2번 3번 4번 연타로 이어지죠. 먼저 사업주체 국토교통부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그리고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중요해요. 과거에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의무사로 바꿔버렸습니다. 해야 한다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불법으로 분양받아서 살고 있으면 받았던 돈 다시 환급해주고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해주면 그 순간 소유권은 사업체가 취득한 걸 간주해버립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 동안 제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위반자를 대상으로 해서 10년 하시고요. 가로 4번 형사 고발해서 검찰에 경찰에 들통났다 사박합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치인데 이때 외해가 있습니다. 그 위반된 행위로 얻었던 이익이 2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3배에 상당한 벌금으로 부과를 해요. 그러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10절 투기 과유주가 나오는데 투기 과유주가 작년에 나왔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주택법상 투기 과유주 지정과 해지는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가 한다. 뭐 하려고 하느냐?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상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하고 또 필요 없으면 해제를 해나가는데 그때 가로 1번에 밑줄 친 내용은 꼭 알아셔야 돼요. 밑줄 친 내용을 보면 밑줄 중에 큰 글씨로 돼 있는 거 국토교통부장이 투기 과유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도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하고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이 정도를 꼭 봐두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보십시오. 가로 2번은 국토교통부장께서는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 이대로 유지할까 해제할까 이걸 검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반기마다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1년마다 해왔던 것을 빨리빨리 단축해서 반기마다 1년에 두 번씩 진행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마다 그말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304페이지. 거기에서 저 밑에 별표. 분양가 상한제 전용택 분양가는 택지와 건축으로 구성되는데 가로 4번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주택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도시형 생활택을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2번 통과하고 3번 특히 관광지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그런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5번 하나 볼까요?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 그리고 제일 밑에 줄. 2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입주자 거주 뭐 나와있죠? 가로 1번 보면 거주무 대상 주택이 가지고요. 이게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올해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거기 306페이지 보면 거주무 대상 주택과 거주무 기간이 있죠? 1번.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부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이 거주무 기간은 어떻게 되냐? 가로 2번 나와 있죠? 가로 2번 보시면, 그것이,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그 경우는 1번.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다. 그럼 5년 동안 직접 거주를 해라.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부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인데 그게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동안 거주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공택지, 애후택지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을 경우일 때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이상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동안 거주해라 이 정도는 좀 봐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2번 보면 수도권이 아니라 2번 저 위에 신행정 도시 이건 저 세종시입니다. 신행정 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중 투기 과유주에서 건설 공급한 주택으로서 바로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해서 별도로 공급했던 주택은 몇 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되냐? 3년. 그리고 정비법상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 미만은 2년 동안 거주를 해라. 이 정도는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308페이지 가운데 2번에 나와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과 해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딱 하나만 봅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과 해제는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다음에 통과해도 될 것 같고요. 309페이지 3번 조정대상제 지정과 해제도 누가 하느냐? 국장만 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나오죠. 그 위에 가로 5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로 5번이면 반기마다 조정 대상지역 지정 유지부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투기 관리구도 그랬고 이 조정 대상지역도 국토교통부장은 반기마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을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 안정 여건 면을 고려해서 조정 대상적 지정의 유지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반기마다 해야 된다. 이거 꼭 받으십시오. 반기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4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1번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시장구수 구청장이. 가로 3번 시장구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날부터 20일 내에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다음에 통과하고요. 5번은 좀 받으실 필요가 있네요. 5번은 보면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수로 입주자 모집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싶다 그러면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복리수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복리수 있죠. 뭐 상가 같은 근린생활설, 유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복리수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모집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고 복리수로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해야 되냐? No.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복리수로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311페이지에 그 내용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별표를 꼭 받으세요. 별표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뭘 받으시냐? 거기 보면 체크2가 나옵니다. 체크2를 보시면 사업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 등의 부도가 발생해서 제품 품귀가 발생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르게 그것 다 체크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 그것 다 체크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상이지 이하 하면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과. 쭉 넘어가셔서 12절 주택의 전매 나오는데 그것도 일단 통과하고요. 어디를 보시냐? 거기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통과해도 되겠고요. 317페이지 가로 1번 주택 전매 기간 중 전매 허용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집중 공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박스 안에 있는 8가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팔고 나고 싶어요라고 한국토지지동사에게 동의를 받았다. 사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체의 그자한테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전매가 허용돼서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허용되어지는가? 1번 세대원 가로컨대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사간다 그 말입니다. 이정한다. 그때는 전매가 허용되지만 단서가 중요해.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할 때는 1번의 사유로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때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말한다고 했죠. 2번 상속자가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상 전원 체크 세대원 전원 해외로 이주한다. 세대원 전원 2인 이상 해외 체류한다. 그럴 때 전매가 허용돼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을 배우자한테 넘겨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5번은 참고로 보시고
6번. 이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공매로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이 그 경매 공매에 들어가서 찍었다. 그것은 전매고 허용됩니다. 7번. 입주로 선정한 취, 이게 입주권, 분양권이죠. 주택의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하는 것이냐? 배우자한테. 직계 존비서 안 되고요.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전매를 허용시킨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18페이지 안 봐도 되겠고, 319페이지 거기에 있는 것도 볼것 별로 없어요. 다만, 체크 7번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체크 7번 보면, 주택법상 토지 등 수용사 하나 있죠. 주택법상 누가 무엇을 할 때만 수용을 인정받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사, 지방사, 국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 할 때만 그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공치법 제4조 규정되기 때문에 수용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수용을 하려면 공치법을 적용받아서 공치법에 따라 사업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사업에 들어가고 수용하면 됩니다. 고로 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로 간주해준다는 것. 그 정도 봐두시고 넘어가서 320페이지. 주택법상 주택자금으로서 주택상환 사채가 있는데 이 주택상환 사채는 꼭 함재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바로 깔끔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리를 잘 해주세요. 먼저 발행권자는 한국토지동산 일정요건을 구비한 등록사업자가 발행권자다. 이 양자 중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보증을 받았을 때 안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 효력이 나와 있죠. 주택상환 사채 효력은, 자,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을 위반해서 등록을 말소당했네요. 그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 사채는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보증해서 책임질 거니까 그대로 유효화 시킵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발행권자들은 발행일시 작성은 누구한테 맡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발행은 김영주권으로만 발행한다? 받으시고,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받으시고, 적용법규는 이 주택을 먼저 취하는데 없은 상법증 사채 발행 규정을 보호축적한다? 받으시고, 상환 방법은 주택건설 갚아주는 것이지만 현금 상환도 허용된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중도의 양도 해약할 수 없지만 밑에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중도 상환이 가능하죠. 세대원 전원이 바로 다른 행정으로 이사 간다.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전원이 해외에 체류한다. 그때는 양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로 양수를 받았던 자는 명의변경을 확실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이때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 사채권자 기록하고 취득 성명을 채권에 따라 기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왔던 자금 있잖아요. 이 납입금은 어디다 썼느냐? 그 택지 구입하고 조성한데, 주택건설 자재 구입하는데, 건설 공사비에 충당하는데, 이런 비용으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저 입주자 저축이 나와 있죠? 입주자 저축에서 알아두고선 동그란 2번. 입주자 저축이라는 것은 국립택과 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한 주택 청약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보면, 322페이지, 제일 밑에, 이 주택상환, 입주자 저축적금, 제일 밑으로 가서 보면은, 10번이 나옵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이 약정된 금이 월납입금을 하면 되고,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11번,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12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통과,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을 마무리 짓고,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농지법을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